네, 이제 시장에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서 간밤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또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이분과 함께 확인해보는 왓츠업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 최영호 후문과 함께하겠습니다. 후문님 안녕하십니까? 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우리 시장 일단은 뉴욕 시장이 새벽에 좀 네, 상승 좋고요. 탄력이 좀 나왔고요. 네. 어제 우리 시장도 5천원 만에 네. 좀 반등세를 보여줬습니다. 외국인이 뭐 코스피에서 좀 돌아오는 듯한 사인을 좀 보여줬는데 어제 어떻게 보셨어요? 어제 순매도는 순매도지만 이제 폭이 네. 굉장히 줄었죠. 줄었습니다. 그래서 289억 밖에 이제 매도를 하는데 어저께 이제 사실 반등 모멘트 시작은 거시 지표입니다. 즉 수출이 어저께 네, 호조세를 냈죠. 네. 근데 내용이 좋았어요. 왜냐하면 반도체가 39.8%가 수출이 이제 증거가 됩니다. 네,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반도체 호황이 끝났느니 뭐 슈퍼사이클이 끝났느니 이것을 뭐 잠식을 시켰고요. 거기다가 또 어서 반도체 시장 통계 기관인 WSTS에서 내년도 반도체 전체 매출 상승률을 10.1%로 상향 조정을 보였어요. 그렇다면은 반도체의 시장 통계의 가장 전문가인 WSTS에서 내년도 좋다 그러는데 뭐 반도체 호황 끝났다 이것이 딱 잠식이 되면서 네. 외국인들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는 부분들이 이제 생겼죠. 네. 거기다가 뭐 잘 아시면 이제 테이퍼링을 뭐 잭슨홀 미팅에서 거의 확정적으로 했던 부분들이 많이 이제 수그러들었습니다. 그래서 조정할 수도 있다. 뭐 지금 델타 변이가 크게 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바뀔 수 있다. 거기다가 어저께 또 나온 것 중에 하나가 기존 주택 판매, 미국의 기존 주택 판매였는데 네. 2개월 연속 증가를 하면서요. 같이 나온 숫자 중에 하나가 주택 가격, 평균 가격이 전월 대비해서 하락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주택 가격도 잡히고 있고, 뭐, 우리나라 측으로 보면 수출도 잘 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영향들을 많이 이제 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기존 주택 미국 판매가 2개월 연속 감소를 했기 때문에, 네. 더 이상, 뭐, 거주비가 갖고 있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영향이 줄어드는 부분들이 어저께 눈에 띄었고요. PMI도 어저께 발표를 그렇죠. 했죠. PMI가 이제, 사실 12월 이후 최저치를 지금 55.4로 내려왔는데 잘 보시면요 이렇게 시장에서는 해석을 한 것 같아요. 경기 회복세 둔화되고 있다. 네. 좋다. 그러나 경기 회복세 둔화는 즉 인플레이션의 압력이 약해지고 있는 거 아니냐 등등 이렇게 하는데요. 사실 여기 이제 같이 나온 숫자 중에 고용은 저희들이 생각한 것보다는 나빴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기 위한 테이퍼링이 조금 뭐 우리가 생각하는데 변동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는 테이퍼링은 상수, 그다음에 경제 지표는 변수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변수에서 좋은 소식들이 좀 나왔기 때문에 경기 둔화와 연준의 긴축이라는 아주 악재들의 조합이 무너지는 부분들이 어저께 나와서 지금 굉장히 우리가 한숨을 돌릴 수 있는 부분들이 생겼다고 보여집니다. 네. 자, 일단은 뭐 긍정적인 이야기들이 여러 가지가 좀 나오면서 시장이 좀 안도를 하는 양상인데 자, 그렇다면은 어제 일단은 코스닥에서는 외국인이 많이 좀 매수를 네. 했는데 코스피에서는 일단은 순매도로 거래를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그렇죠. 같은 경우에도 이번 주 내내 좀 외국인들이 조금 더 돌아올 여력이 있다고 보세요? 어저께는 하여튼 또 도와준 게 기관이 많이 이제 코스피에서 뭐, 많이 해줬기 때문에 뭐 도움이 됐는데 돌아오리라고 봅니다. 지금 일단 환율이 저희가 뭐 제가 개인적으로 했던 뭐 1188을 네. 예, 안 넘었기 때문에 지금 이제 1180에서 지금 끊어주는 부분들이 있어서 네. 굉장히 좀 다행으로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문가들 얘기가 평균 200일 평균 이동 평균 지지선이 뭐 3,050, 3,000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거 밑으로는 지금 못 내려간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었기 때문에 이 더 다시 돌아오는 외국인들을 생각할 수 있고요. 근데 우리가 18일 날 8월 18일 날 잠깐 코스피 지수가 좋았다가 다시 꺾였잖아요. 네네. 그때도 우리가 이거 반등된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때하고 요번하고는 폭과 다른가요? 양에서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요번에는 변곡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뭐 장기적으로 쓰실 이 뭐 전략은 아니지만 지난 기간 동안에 과대 낙폭한 종목은 요번에 단기적으로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검토를 해보시는 게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 어쨌건 간에 오늘부터 잭슨홀 미팅 그리고 한국의 금통위까지가 2일 내지 3일의 기간이 지금 남아있기 때문에 네. 이 짧은 시간에도 단기적인 관점에서 과대 낙폭에 됐던 종목의 반등에 좀 주목을 해보시는 것은 좋은 수익률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자, 일단은 시장 어제 한 주의 출발을 좀 뭐 깔끔하게 시작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워낙 힘든 상황이었는데 외국인의 순매수가 오늘은 좀 들어올 수 있을지 조금 더 그리고 환율은 어제 11원 넘게 많이 좀 안정세가 됐기 때문에 일단은 급한 불은 좀 껐습니다. 이번 주에 잭슨홀 미팅과 우리나라 금통위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서 추가적인 상승 좀 더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 거기다 이제 방점을 찍어야 되는 게 PC, 네. 미국의 PC가 이제 발표가 이제 되죠. 그게 이제 7월 달에 3.5%까지 가서 좀 윗대윗대 했는데 요 숫자가 좋게 나오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목요일 날 주간 실업 신규 청구 건수 나오는 것까지가 보면은 잭슨홀에서 나올 얘기들의 톤은 정해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좋습니다. 자, 어쨌든 뭐 연준 위원들도 이 경제 지표 같은 것들을 확인하고 테이퍼링 뭐 정하자라는 그렇죠. 의견들이 좀 많이 모아지고 있고 해외 외신들 쪽에서도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이번 주에 뭐 잭슨홀 미팅과 금통위만 좀 잘 넘겨 보면 좋겠습니다. 네.